어떡해.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2년 더 살 수 있는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드레스룸을 개조를 해보자. 아, 나한테 이런 옷이 있었나? 인스타그래머를 위한 집. 이 전용 인스타그래머 하우스. 네, 그리고 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온 네. 거울입니다. 오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흔히들 저처럼 하시는 고민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옷이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저기 안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무슨 옷가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옷걸이들, 그리고 또 서랍장은 심지어 열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쌓여있는 모든 박스들. 자, 그럼 지금부터 3평룸 드레스룸 만들기 시작! 입으로 안 입은 게, 안 입을 게 많을 것 같아요. 경매 좀 작아. 한 번밖에 못 입었는데 작아서 안 돼. 이 바지는 걸레 같아도 제가 정말 잘 입는, 좋아하는 바지 때문에. 이거는 원래 오빠가 막 버리려고 했던 바지였는데 혹시나 몰라. 이거는 뉴질랜드에서 산 바지인데 진짜 잘 입었어. 맞아, 이거 입어야 돼. 이거 나 오빠 바지. 오빠 바지. 이거는 원래 오빠 바지인데 제가 입고 있어요. 이거는 바지 디자인 언니가 선물로 줬어요. 이거 진짜 예쁜데 입는 거는 좀 과감하게 보내야겠어. 와, 이게 여기 있었구나. 이거 진짜 예쁜 바지인데 눈에 안 보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바지가 많았나? 옷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이 서랍장이 열리지도 않는 거예요. 좀 이제 이렇게 예쁘, 이거 괌에서 사온 리바이스인데 이런 바지는 이제 안 맞기 시작했어. 살을 빼도 안 맞겠죠. 그래도 오늘 한번 다시 입어보는 걸로. 슬랙진, 이거 커플진인데 이제 이것도 안 맞을 것 같은데. 바지만 너무 과감하게 버리고. 너무 귀엽죠? 이거 사실 남자 바지인데 너무 귀여워서. 쇠는 열! 정! 부부 생각에 한 3평. 네, 3평 정도 되고 보통 아파트의 작은 방보다 좀 더 작아요, 사실. 겨울에는 여름 옷을 저희 처갓댁에 보내고 또 여름에는 겨울 옷을 또 처갓댁에 보내고 2년을 더 살게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풍년 속의 빈곤을 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네. 옷장, 이 서너 평에 맞는 시스템 옷장을 저희가 맞췄죠. 네, 이건 단순히 여름 옷들. 저희가 이번에 옷방 정리를 끝내게 되면 기네스북에 올릴 예정인데 천벌 되지 않을까요? 네. 과연... 위에 옷걸이만 네. 700개, 바지는 200개 해가지고 위 700, 아래 200. 위, 아래. 위, 아래. 700, 200. 7, 200. 네, 총 900개의 옷걸이를 준비했는데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분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자, 한번 파이팅 하죠. 자, 네. 열! 정! 약간 돈방 속에 앉았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 옷 산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말 사실 약간 토할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700개를 샀는데 총 900개. 말도 안 되게 싸게 샀어요. 쿠팡에서 하나에 거의 120원? 네. 최대 하중은 네. 40kg 정도까지 견뎌요. 오. 막 이렇게 진짜 부러뜨리겠다고 땡기지 않는 이상. 네네네. 근데 옷을 막 네. 여러 개를 만약에 이렇게 걸면은 네. 40kg를 넘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 선반이 부러지지 않는 무게를 설명드린 거고. 아, 여기요? 거는 거는 문제 없어요. 아, 거는 거는 문제 없어요. 남성분이 네. 부러뜨려야겠다고 진짜 땡겨도 웬만하면 견디니까 걱정하셔도 됩니다. 오. 그리고 네. 이 장 같은 경우는 네.
조절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만약에 개인이 조절한다고 하면은 이 높이는 어떻게? 보통 그 성인 남성분 한 분 정도 계신 분 하면 여성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사 양쪽에 두 개씩 달려 있어요. 네. 이거 풀고 안쪽에 보면 또 나사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거 풀어서 원하시는 높이에다 맞추시면 돼요. 오. 그리고 역순으로 다시 조립하시면 돼요. 스위치로 사용하시는데 먼저 감사합니다. 짜자잔! 우와! 대박! 깔끔하지? 우와, 너무 깔끔하다! 깨끗하지? 와, 그리고... 장난 아닌데? 오. 야, 이거 대박! 아, 옷 엄청 많이 들어가. 혀치는 저기 쫙! 여러분, 가보면 되겠다. 뽀뽀를 들어갈 것 같아? 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디귿으로만 했는데. 어, 티귿으로 한번 처음이시래? 어. 사실 거의 뭐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치는 하루 만에 끝났으나 옷 정리가 거의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오늘 편은 3평짜리 옷방에 1700벌의 옷을 걸어놨어요. 눈에 잘 보여요. 창고처럼 막 쌓여있는 게 아니라 조명을 또 군데군데 설치했어요. 한국인이라면 다 이 노래 아시죠? 따다다다다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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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정리돼 있고. 아기 죽이는데. 원래 이 옷방이 되게 어두워가지고 지금 네. 밑에 이 조명을 이렇게 간접등으로 해놨는데 이 안에도 간접조명을 분류를 했어요. 네. 짧은 이제 치마 바지가 또 네. 하의가 엄청 긴 편이잖아요. 저희 여기를 길게 뽑았죠. 네. 항상 신발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신발 저희가 원하는 주단 저희가 원하는 주단들 제가 아끼는 전설의 주단들 네. 제가 아끼는 이제 가방들이 쭉 한번 훑어드릴게요. 이 가방들이 이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옷하고 제 옷하고 이 촘촘히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게 이렇게 지금 이게 이가 저는 되게 보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원피스들도 갈 곳을 다 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 바지들이 와 자켓들 네, 겨울옷들이 겨울옷들을 네, 쫙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여기도 밑에는 자켓 위주로 자켓 위주로 보통 일반적으로는 요 모양 요렇게인데 보통 뒷자죠. 하지만 저희는 티그자 티그자 이게 지금 어두운데요. 하나 둘 셋 짠. 와 엄청 밝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성인이 이렇게 들어가서 나 뭐 입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그렇죠. 토끼예요. 우리 키만한 위에 거를 놓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속옷 같은 거를 넣을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이 밑에는 제 네. 이제 남편의 것들 그리고 네. 이게 충분히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는 심지어 서랍장이에요. 아 거울도 있고? 거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운동복 같은 거 여기 요즘 헬린이답게 운동복이 많네요. 네 운동복 네, 운동복들이 네, 이렇게 네. 이제 곧 들어갈 거고요. 네. 따단 그대로 그 자리에만 갖다 놓으면 이제 안 해도 될 거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10주 만에 끝난 이 옷방 정리 여러분은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대만족입니다. 맞아요. 저희처럼 정말 이 옷이 처치 논란 뭐라 해야 되지? 옷 처치 논란 옷 처치 곤란이 아니 곤란 아니 우리 뭐야 사지 말기도 힘들어? 말 좀 잘했는데 다시 네. 옷이 첫지 곤란이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리하는 꿀팁은 사실 남편이 워낙 정리의 신이셔가지고 일단 종류별로 대분류를 하고 색깔별로 정리할게 내가 오늘 흰 셔츠 입어야지 하면 흰 셔츠 모인 곳에서 디자인을 그때 고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개인의 스타일이기는 한데 저는 입은 옷의 옷걸이는 그 자리에 안 놔두면 절대 안 돼요. 맞아요. 왜냐면 그럼 나중에 옷걸이가 그게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옷이 안 들어가요. 전에 공기가 통하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 놓고 네. 이제 스타일러만
안 되고 저희는 진짜 옷을 거의 다 드라이로 맡기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세 평에 1700벌 옷 넣기 3주간에 걸쳐서 이제 대단한 말입니다. 필요에 맞게 이걸 높이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되게 좋은 여기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저희 밑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열정 넘치는 열정 부부의 유튜브를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네. 알람인가? 알람인가? 네, 뭐 어떤 어때요? 네, 네. 지금까지 열정 부부 어디였어요? 유튜브 끝났다. 춤도 출 수 있지. 끊겠습니다. 한번 이거는 이제 그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잠옷이 10년 됐어요. 정말 근데 이게 사연이 있는데 내가 그 10년 전에 완전히 그 그냥 지망생일 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옷이 없는 거야. 따뜻한 옷이 근데 그때 약간 가을에서 약간 겨울 좀 추워질 때 넘어갈 때였는데 내가 그냥 할 일도 없으니까 지방길 막 걷다가 노스페이스 매장에 걸려있는 거야. 근데 일도 없고 돈도 없는데 비싸잖아. 100만원 이거. 근데 그때 내가 노스페이스 매장을 들어간 거야. 내가 갑자기 흘러가고 여기서 제일 비싼 잠바가 보였는데 이걸 보여준 거야. 진짜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근데 그때 카드가 있었어 나한테. 신용카드가 엄마 카드였나? 근데 그냥 뭘 흘려갖고 이거 달라고 나 할부로 샀을 거 아마 이거를. 근데 그 해 신용불량자 됐어? 아니 헤드폰 다 패스해갖고 그때 촬영장에서 이거 추울 때 입은 거. 오빠 예언적이다. 대박이지. 여러분 나도 그럼 뭐 하나 지를까? 준비하세요. 나도 지르면 뭐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몇 주 만에 옷방 정리하면서 몸이 진짜 좋아진 것 같아. 오빠 장난 아니야 지금. 근육이